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7과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7과의 제목은 친구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입니다. 우리가 26과에서 간접화법, 평서문과 의문문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문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문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27과에서 배울 문법은 첫 번째 간접화법 청유문입니다. 두 번째 간접화법 명령문입니다. 여러분, 간접화법은 같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종류가 다릅니다. 평서문과 의문문이 아니라 청유문과 명령문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자세히 다시 설명할 거예요. 먼저 27과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듣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세실 씨, 저 자르가리인데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웬일이에요? 준이치 씨가 국제 학생 동아리 장기 자랑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요? 날짜가 언제예요? 내일 2시까지 강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내일이요? 내일은 친구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럼 장기 자랑을 보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어때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같이 공부할 문법은 간접화법 청유문입니다. 청유문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장을 보세요. 같이 명동에 갑시다. 같이 점심을 먹읍시다. 같이 공부를 합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문장이 모두 우리 같이 무엇을 합시다 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저하고 같이 해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말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있습니다. 명동에 가세요. 점심을 먹으세요.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같이 합시다가 아닙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접화법 청유문과 명령문을 공부할 거예요. 청유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저하고 같이 합시다 말하는 겁니다. 명령문은 말하는 사람은 안 할 겁니다. 듣는 사람한테 하세요 말합니다. 이것을 명령문이라고 해요. 그럼 먼저 간접화법 청유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간접화법 청유문은 이렇게 바꿉니다. 지영 씨가 같이 명동에 갑시다. 저하고 같이 명동에 갑시다 말합니다. 지영 씨가 뭐라고 해요? 자, 같이 명동에 갈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명동에 갑시다. 같이 명동에 갈까요? 의미는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명동에 갈래요? 저하고 같이 명동에 갑시다 하고 같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같이 명동에 가는 게 어때요? 지영 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의미는 모두 같아요. 저하고 같이 명동에 갑시다. 이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들이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갈까요? 같이 갈래요? 같이 가는 게 어때요? 이것을 모두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청유문은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꿉니다.
지영 씨가 같이 명동에 네, 가자고 해요. 여러분, 평서문은 다고 해요, 이라고 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의문문은 네, 냐고 해요 했습니다. 청유문은 자고 해요입니다. 자, 여러분, 청유문은 자고 해요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가다와 쓰다를 어떻게 청유문으로 할 수 있는지 볼까요? 가다, 쓰다, AV입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자고 하다입니다. 그럼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고 해요. 같이 씁시다, 같이 쓰자고 해요 입니다. 받침이 있는 AV는 어떻게 할까요? 먹다와 입다는 받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같아요. 자고 하다 같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자고 해요. 같이 입읍시다, 같이 입자고 해요. 받침이 없을 때, 있을 때 모두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하다는 어떻게 할까요? 공부하다, 일하다. 네, 자고 하다가 또 같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공부하자고 해요. 같이 일합시다, 같이 일하자고 해요. 여러분, 청유문은 AV에 쓰는데 모두 자고 하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청유문을 모두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명동에 갑시다. 이것이 청유문이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같이 기분이 좋읍시다. 어때요? 이상하지요? 네, 가다. AV는 우리가 같이 합시다. 청유문으로 말해요. 하지만 DV를 사용해서 같이 기분이 좋읍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이번에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학생입시다. N이에요? 학생이에요? 같이 학생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말하지 않습니다. 청유문은 AV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화법 청유문도 AV만 만들 거예요. 여러분, DVN 생각하지 않습니다. AV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고 해요 모두 같습니다. 청유문 간접화법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 몇 개의 문장을 더 보여줄게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간접화법 청유문 문장을 조금 더 보여줄 거예요. 이 문장을 보세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명동에 갑시다. 같이 갑시다 입니다. 내일 명동에 갑시다. 그럼 지영 씨가 뭐라고 말해요? 네, 지영 씨가 내일 명동에 가자고 했어요. 갑시다, 가자고 했어요 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떨까요? 흐엉 씨가 내일 명동에 가지 맙시다. 우리는 청유문을 만들 때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하지 맙시다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말할 수 있어요. 내일 명동에 가지 맙시다. 그럼 이것은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흐엉 씨가 내일 명동에 같이 말자고 했어요. 지 맙시다는 지 말자고 하다입니다. 갑시다는 가자고 했어요. 같이 맙시다, 여기 맙시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영 씨가 저하고 같이 명동에 가는 게 어때요? 물어봤습니다. 지영 씨가 뭐라고 해요? 지영 씨가 여러분, 간접화법 평서문과 의문문을 할 때 여러분이 배운 겁니다. 지영 씨가 저하고, 네, 저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네, 저하고 안 됩니다.
자기하고 같이 명동에 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간접화법을 만들 때에는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모두 같아요. 이 사람이 저라고 했어요. 그럼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항상 자기라고 바꿉니다. 이것을 이번에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어때요? 간접화법 청유문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하면 아마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간접화법 청유문이에요. 문장을 바꿔보세요. 1번, 에릭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영화를 봅시다. 그럼 에릭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를 봅시다. 보다, 보다 뒤에 자고 했어요.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릭 씨가 오늘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보다 뒤에 자고 했어요. 붙입니다. 쉽습니다.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흐엉 씨가 말했어요. 수업 후에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이것도 청유문이지요. 같이 점심을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흐엉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흐엉 씨가 수업 후에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먹을까요는 먹다입니다. 먹다 뒤에 청유문 간접화법은 자고 했어요입니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같아요. 자, 3번을 볼까요? 3번. 세실 씨가 한국어 책을 같이 읽는 게 어때요?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는 게 어때요? 했습니다. 자, 읽다입니다. 그럼 이것은 간접화법 청유문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세실 씨가 한국어 책을 같이 읽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생각해요. 그리고 뒤에 자고 했어요 붙입니다. 4번을 볼까요? 4번.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들래요? 같이 만들래요? 이것도 같이 만듭시다 하고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네, 지영 씨가 저하고 같이 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바꾸면 됩니다. 4번, 여러분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지영 씨가 자기하고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들자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했지요? 좋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상우 씨가 말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읍시다. 저도 두꺼운 옷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두꺼운 옷을 같이 입읍시다. 우리 모두 같이 두꺼운 옷을 입읍시다 했어요. 입읍시다, 입다입니다. 그럼 상우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상우 씨는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자고 했어요 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팅팅 씨가 말했어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운동을 하지 맙시다. 지 맙시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배웠습니다. 팅팅 씨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운동을 하지 말자고 했어요. 지 맙시다. 지 말자고 했어요. 입니다. 자, 마지막 7번을 같이 볼까요? 자르갈 씨가 말했어요. 저하고 같이 문법 연습을 하는 게 어때요? 자, 여기에도 네, 저하고 같이가 있네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간접화법 청유문으로 잘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네, 자르갈 씨는 자기하고 같이 문법 연습을 하자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간접화법 청유문은 별로 어렵지 않지요? 모두 자고 했어요만 붙입니다. 그리고 한 개, 저라는 말이 있으면
자기,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바꿔봤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말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해볼까요? 자, 준이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준이치 씨가 말한 문장은 모두 청유문입니다. 저하고 같이 합시다예요. 준이치 씨가 말한 이야기를 볼까요? 준이치 씨가 흐엉 씨, 저하고 같이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 연습을 하는 게 어때요? 청유문입니다. 매일 한국어로 대화합시다. 청유문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한국어만 사용할래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국어만 사용할래요? 청유문입니다. 한국 음악도 같이 자주 들을까요? 이것도 같이 들을까요? 청유문입니다. 준이치 씨가 흐엉 씨한테 우리 같이 이것을 합시다 말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간접합법으로 바꿀 거예요. 준이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씩 바꿔볼까요? 네, 여러분, 시작하는 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아요. 준이치 씨가 이렇게 합니다. 준이치 씨가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흐엉 씨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흐엉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하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자기하고 했습니다. 같이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 연습을 하는 게 어때요? 하다. 어떻게 합니까? 네. 하자고 했어요. 입니다. 매일 한국어로 대화합시다. 대화하다.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대화하자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한국어만 사용할래요? 사용하다 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사용하자고 했어요 입니다. 한국 음악도 같이 자주 들을까요? 들을까요는 어떤 단어입니까? 맞아요, 듣다 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듣자고 했어요 입니다. 자고 했어요. 정말 어렵지 않지요?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르갈 씨가 말했어요. 자르갈 씨도 모두 저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르갈 씨가 건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까요? 매일 아침을 먹읍시다. 야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게 어때요? 저하고 같이 주말에 등산을 할래요? 상우 씨한테도 시간이 있는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자르갈 씨가 말했어요. 이 문장을 모두 우리는 간접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은 네, 자르갈 씨가 입니다. 자르갈 씨가 말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까요? 노력하다. 네, 노력하자고 했어요. 매일 아침을 먹읍시다. 먹다. 좋아요. 먹자고 했어요. 야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게 어때요? 먹지 않는 게 어때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먹지 맙시다예요. 우리 야식을 자주 먹지 맙시다. 그럼 먹지 말자고 했어요 입니다. 저하고 같이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자기하고 같이 주말에 등산을 할래요? 하다. 하자고 했어요. 상우 씨한테도 시간이 있는지 물어봅시다. 물어보다. 물어보자고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 바꿀 수 있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세실 씨가 말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씩 바꿔봅시다. 세실 씨가 입니다. 세실 씨가 교실에서 한국어를 더 많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사용하자고 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같이 한국어로 어떻게 합니까? 네, 말하자고 했어요.
결석하지 말고 매일 학교에 오는 게 어때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네, 오자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맙시다. 보지 맙시다.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보지 말자고 했어요. 선생님 설명을 잘 들읍시다. 들읍시다. 듣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듣자고 했어요입니다. 자, 여러분, 간접화법 청유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모두 쉽지요? 잘 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청유문을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1강 마지막 연습을 할 거예요. 위에 보세요. 간접화법,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세 개의 간접화법을 모두 사용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팅팅 씨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기에 평서문도 있습니다. 의문문도 있습니다. 청유문도 있습니다.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여러분은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처음은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팅팅 씨가입니다. 팅팅 씨가 같이 생일 파티를 준비할래요? 같이 준비할래요? 청유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준비하자고 했어요. 입니다. 생일 파티를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이것은 물어보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네, 냐고 했어요를 배웠어요. 어디에서 할 거냐고 했어요. 친구는 몇 명 초대하고 싶어요? 의문문입니다. 초대하고 싶냐고 했어요. 지영 씨가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부탁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부탁해 볼까요? 부탁해 보는 게 어때요? 부탁해 봅시다. 청유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탁해 보자고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간접화법을 바꾸는 연습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상우 씨가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어떻게 합니까? 네, 놀러 가자고 했어요. 남산에 가본 적이 물어봅니다. 있냐고 했어요. 주말에 같이 남산에 가는 게 어때요? 같이 갑시다. 어떻게 해요? 가자고 했어요.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싶어요. 저는 타고 싶어요. 말했습니다. 타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입니다. 조금 더 연습할까요? 에릭 씨가 말했습니다. 에릭 씨가 요즘 운동을 자주 하냐고 했어요. 저는 바꿉니다. 자기는 작년에 토요일마다 등산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바빠서 산에 가지 못했어요. 못했다고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하는 게 어때요? 등산합시다. 네, 등산하자고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조금 더 연습합니다. 세실 씨가 말합니다. 세실 씨가 책상 위에 있는 책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누구 책이냐고 했어요. 제 책이 아니에요. 제 책은 네, 자기 책으로 바꿉니다. 자기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자기는 누구 책인지 몰라요. 모르다. 모른다고 했어요. 책 주인이 책을 찾고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했어요. 찾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같이 선생님께 가서 물어볼까요? 우리 같이 물어볼까요?
물어봅시다. 물어보자고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흐엉 씨가 수업 후에 한국어를 많이 맞아요. 사용하냐고 했어요. 저는 네, 자기는 말하기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쉬는 시간에 같이 한국어로 말하자고 했어요. 저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하고 주말에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게 어때요? 합시다. 하자고 했어요. 많이 연습하면 말하기를 잘하게 될 거예요. 네, 잘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간접화법을 3개 배웠습니다. 그것을 모두 사용해서 바꾸는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잘할 수 있지요? 자, 조금 어려우면 책을 보고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 간접화법 명령문을 배울까요? 명령문은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겁니다. 한번 문장을 볼까요? 지영 씨가 말해요. 말하기 연습을 하세요. 지영 씨가 친구한테 말해요. 지영 씨는 같이 합시다. 아니에요. 친구한테 말하기 연습을 하세요.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합니다. 지영 씨가 말하기 연습을 하라고 해요. 이번에는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평서문을 배울 때 N이라고 해요의 이라고가 아닙니다. 오늘은 라고 해요 명령문에 있는 간접화법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릭 씨가 한국어 책을 읽으세요 말했어요. 하세요입니다. 이것은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합니다. 에릭 씨가 한국어 책을 읽으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라고 해요, 라고 해요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으가 있네요. 연습을 하다, 하다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때는 라고 해요입니다. 그런데 읽다, 받침이 있습니다. 이때 으도 같이 있습니다. 읽으라고 해요입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연습 설명하겠습니다. 가다와 쓰다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말해요? 네, 라고 하다입니다. 가세요, 가라고 해요. 쓰세요, 쓰라고 해요입니다. 먹다와 입다는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으도 있습니다. 으라고 하다. 먹으세요, 먹으라고 하다. 입으세요, 입으라고 하다. 이렇게 으가 있습니다. 하다가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공부하다, 일하다는 네, 그냥 라고 하다입니다. 공부하다, 일하다도 받침은 없지요. 그래서 으도 없습니다. 네, 어때요? 간접화법 명령문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세요. 듣다가 있습니다. 듣다를 어떻게 할까요? 듣다 받침이 있습니다. 그럼 듣으라고 해요 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문으로 먼저 만들어 보세요. 듣다 어떻게 합니까? 네, 들으세요 입니다. 들으세요? 그럼 들으라고 해요 입니다. 듣다 받침이 들 바뀝니다.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도 볼까요? 돕다입니다. 돕다를 여러분은 명령문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도우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라고 하다 뒤에 붙이면 됩니다. 도우라고 해요. 들으세요, 들으라고 해요.
도우세요, 도우라고 해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이번에는 짓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어떻게 사용합니까? 네, 이름을 짓다, 건물을 짓다. 여러분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짓다는 명령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지으세요입니다. 받침이 없어져요. 지으세요. 간접화법은 네, 지으라고 해요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이 명령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문 뒤에 라고 해요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들다입니다. 여러분, 받침에 르, 만들다에 들 이렇게 리을 받침이 있을 때에는 항상 조금씩 달라요. 자, 만들다는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이렇게 합니다. 만들라고 해요입니다. 만들다에 만들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받침은 있지만 여기에 리을 받침 때문에 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만들라고 해요 붙이면 됩니다. 자, 받침이 있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간접화법 명령문에서 명동에 가세요 이 문장 어때요? 맞아요. 명동에 가세요. 좋습니다. 이 문장은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문을 합니까? 안 합니다. 명령문은 DV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이 문장은 어때요? 학생이세요? 이렇게 명령문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접화법 명령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AV만 쓸 수 있어요. DVN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AV 명령문만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내일 명동에 가세요. 가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가라고 했어요. 입니다. 가세요. 가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내일 명동에 가지 마세요. 우리 청유문 할 때도 지 맙시다 했습니다. 명령문도 지 마세요가 있어요. 지 마세요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흐엉 씨가 내일 명동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청유문도 가지 맙시다, 가지 말자고 했어요. 명령문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이것만 잘 생각하면 간접화법 명령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선생님이 말해줄 거예요. 자, 세실 씨가 말했습니다. 팅팅 씨를 도와주세요. 팅팅 씨가 조금 힘들어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실 씨가 다른 친구한테 말했어요. 팅팅 씨를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팅팅 씨를 도와주세요. 팅팅 씨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어때요? 팅팅 씨가 저를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팅팅 씨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를,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모두 알아요. 간접화법을 배울 때 계속 나왔어요. 저를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자기를 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간접화법 문장을 볼까요? 팅팅 씨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를, 자기를,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다 알아요.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입니다. 왜 다를까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는
도와주세요, 도와주라고 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명령문에서 저가 나오면 자기를 바꾸고 도와주세요도 조금 달라요. 주세요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했어요 입니다. 이것이 조금 달라요. 간접화법 명령문은 AV만 씁니다. 그리고 항상 라고 했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만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간접화법 명령문인데 처음 말한 명령문이 저를 도와주세요, 저한테 무엇을 주세요, 저라는 단어와 주세요를 썼어요. 그러면 두 개를 모두 바꿔야 합니다. 저는 자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주세요는 도와달라고, 달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세요. 네, 여러분, 간접화법 명령문은 바꾸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하면 아마 여러분은 더 잘 바꿀 수 있을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에릭 씨가 오늘 배운 문법을 연습하세요 말했습니다. 이것은 연습하다, 연습하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연습하라고 했어요. 에릭 씨가 오늘 배운 문법을 연습하세요, 연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뒤에 라고 했어요. 이것만 생각합니다. 2번 같이 볼까요? 흐엉 씨가 매일 꼭 아침을 먹으세요 했습니다. 흐엉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흐엉 씨가 매일 꼭 아침을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먹다 뒤에 받침이 있으니까 의도 있습니다. 먹으세요, 먹으라고 했어요 입니다. 3번을 볼까요? 세실 씨가 한국어 CD를 많이 들으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는 듣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듣다 한 개만 생각하지 않아요. 듣다, 이것을 명령문으로 들으세요 먼저 바꿉니다. 그러면 간접화법 바꿀 때 아주 쉽습니다. 세실 씨가 뭐라고 했어요? 세실 씨가 한국어 CD를 많이 들으세요, 들으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붙이면 됩니다. 아주 쉽지요? 자, 4번을 볼까요? 4번, 지영 씨가 자르갈 씨한테 전화하세요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자르갈 씨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입니다. 쉽습니다. 5번을 볼까요? 상우 씨가 집에 가자마자 손을 씻으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자마자 이 문법을 배웠습니다. 집에 간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안 돼요. 바로 해야 합니다. 집에 가자마자 손을 씻으세요. 그럼 상우 씨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입니다. 자, 6번을 볼까요? 팅팅 씨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운동을 하지 마세요, 지 마세요 했습니다. 지 마세요, 이것은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팅팅 씨는 피곤하니까 오늘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입니다. 마지막 7번이에요. 세실 씨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요. 자, 여기에 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바꿔요? 맞아요. 자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도와주세요. 나를, 저를 도와주세요, 주세요가 저이면 조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이렇게 바꿉니다. 세실 씨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를 자기로 바꾸고 도와주세요는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먼저 바꿔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말해보세요. 연습이에요. 준이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준이치 씨의 말은 모두 명령문입니다. 듣기 연습을, 말하기와 듣기 연습을 매일 하세요. 한국어로 대화하세요. 매일 읽으세요. 자주 들으세요. 모두 준이치 씨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 네, 팅팅 씨한테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접화법으로 바꿔볼까요? 준이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네, 준이치 씨가 이렇게 바꿉니다. 누구한테 말했어요? 네, 팅팅 씨한테입니다. 팅팅 씨한테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 연습을 매일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라고 했어요. 룸메이트하고 한국어로 대화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네, 대화하라고 했어요. 한국어 책을 매일 읽으세요. 네, 읽으라고 했어요. 한국 음악도 자주 들으세요. 들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지요?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르갈 씨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말했어요.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바꿔볼까요? 자, 처음에 자르갈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르갈 씨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력하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을 먹으세요. 먹으라고 했어요. 야식을 자주 먹지 마세요. 자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물을 많이 마시고 주말마다 운동도 하세요. 하라고 했어요. 저하고 같이, 여러분, 저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자기하고 같이 운동하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전화하라고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세실 씨가 말했어요. 세실 씨가 교실에서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세요. 사용하라고 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한국어로 말하세요. 말하라고 했어요. 결석하지 말고 매일 학교에 오세요. 오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들으라고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 바꿀 수 있지요? 간접화법 명령문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말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배운 간접화법의 문장을 모두 사용해서 이야기를 말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간접화법 무엇을 배웠습니까? 네, 평서문과 의문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유문과 명령문을 배웠습니다. 네 개의 간접화법이 모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긴 이야기를 볼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간접화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누가 말했습니까? 팅팅 씨가 말했습니다. 팅팅 씨가 말한 문장을 볼까요? 발표 주제가 뭐예요? 물어봅니다. 의문문이에요. 발표 준비를 다 했어요? 물어봅니다. 의문문이에요. 혼자 준비하는 것이 힘들 거예요. 팅팅 씨의 생각을 말했어요? 평서문입니다. 저한테 부탁하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명령문입니다. 제가 도와줄 거예요.
팅팅 씨의 생각을 말합니다. 평서문이에요.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은 모두 간접화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까요? 자, 처음 시작은 팅팅 씨가입니다. 팅팅 씨가 말했어요. 발표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뭐냐고 했어요. 발표 준비를 다 했어요? 네, 다 했냐고 했어요. 혼자 준비하는 것이 힘들 거예요. 힘들 거라고 했어요.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자기한테 부탁하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전화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와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팅팅 씨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입니까? 아니에요. 팅팅 씨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령문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도 같이 볼까요?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갈래요? 물어봤습니다. 한강공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주말에 같이 한강공원에 가는 게 어때요? 같이 갑시다.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하세요. 했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상우 씨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간접화법으로 바꿔볼까요? 처음 시작은 네, 상우 씨가 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갈래요? 놀러 갑시다. 놀러 가자고 했어요. 한강공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있냐고 했어요. 주말에 같이 한강공원에 가는 게 어때요? 갑시다. 입니다. 가자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하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자기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타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꿀 수 있지요? 한 번 더 연습할까요? 자, 에릭 씨가 말했습니다. 에릭 씨가 운동에 대해서 말했어요. 에릭 씨가입니다. 에릭 씨가 요즘 운동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냐고 했어요. 바꿉니다. 저는 자기는 작년에 매일 수영을 했어요.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바빠서 수영을 못했어요. 못했다고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해요.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운동하는 게 어때요? 같이 운동합시다. 같이 운동하자고 했어요. 같이 운동하고 싶으면 아침에 전화하세요. 전화하라고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세실 씨가 말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세실 씨가 우리 반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 했어요. 건강에 나쁘니까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지 마세요.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술도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안 좋다고 했어요. 저는 자기는 친구의 건강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 말을 어떻게 할까요? 네, 자기 말을 잘 이해해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나한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럼 잘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잘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흐엉 씨가 말했습니다. 볼까요? 흐엉 씨가 입니다. 저는 바꿉니다. 자기는 말하기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 했어요. 쉬는 시간에 같이 한국어로 말합시다. 말하자고 했어요. 저하고 자기하고 주말에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게 어때요? 합시다. 하자고 했어요. 많이 연습하면 말하기를 잘하게 될 거예요. 될 거라고 했어요. 잘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간접화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모두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간접화법, 평서문, 의문문, 그리고 청유문, 명령문을 모두 사용해서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3강에서 우리가 본문을 들을 거예요. 본문을 잘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간접화법, 명령문과 청유문을 누가 사용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세실 씨, 저 자르가리인데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웬일이에요? 준이치 씨가 국제 학생 동아리 장기 자랑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요? 날짜가 언제예요? 내일 2시까지 강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내일이요? 내일은 친구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럼 장기 자랑을 보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어때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 번 더 들어볼 거예요. 다시 듣고 한 문장씩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럼 자르갈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세실 씨, 저 자르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여보세요? 세실 씨, 저 자르갈인데요. 세실 씨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웬일이에요? 같이 읽어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웬일이에요? 자르갈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준이치 씨가 국제 학생 동아리 장기 자랑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준이치 씨가 국제 학생 동아리 장기 자랑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세실 씨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날짜가 언제예요? 같이 읽을까요? 그래요? 날짜가 언제예요? 자, 여러분, 자르갈 씨와 세실 씨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자르갈 씨가 세실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국제 학생 동아리 장기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오늘 배운 문법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네, 맞아요. 자르갈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입니다. 이 말은 간접화법 청유문이지요. 자르갈 씨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르갈 씨가 누구한테서 들었습니까? 네, 준이치 씨한테서 들었습니다. 준이치 씨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준이치 씨는 국제학생 동아리 장기자랑에 같이 갑시다 말했어요. 같이 갑시다 이 말을 듣고 자르갈 씨가 세실 씨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준이치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이치 씨가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입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문법 청유문 간접화법을 자르갈 씨가 사용했네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들을까요? 자르갈 씨 이야기입니다. 내일 2시까지 강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내일 2시까지 강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세실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내일이요? 내일은 친구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일이요? 내일은 친구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자르갈 씨 이야기입니다. 그럼 장기자랑을 보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어때요? 같이 읽을까요? 그럼 장기자랑을 보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어때요? 세실 씨 이야기입니다. 친구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같이 읽을까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자, 여러분, 자르갈 씨와 세실 씨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자르갈 씨와 세실 씨 중에 누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했을까요? 잘 보세요. 먼저 자르갈 씨가 사용했네요. 자르갈 씨가 강당으로 오라고 했어요를 말했어요. 자, 자르갈 씨가 들은 이야기예요. 강당으로 오세요. 누가 말했습니까? 네, 준이치 씨가 말했습니다. 강당으로 오세요. 자르갈 씨는 준이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강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입니다. 그리고 세실 씨는 오늘 문법을 사용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도와달라고 해서가 있습니다. 자, 세실 씨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네, 세실 씨의 친구가 말했어요. 세실 씨 친구가 세실 씨한테 제가 숙제를 해야 해요. 제 숙제를 도와주세요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문법을 자르갈 씨도 세실 씨도 사용했네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배운 문법을 모두 사용해서 연습해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지영 씨와 흐엉 씨가 대화를 합니다. 지영 씨가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볼까요? 우리 같이 영화를 봅시다 말했어요. 흐엉 씨는 영화를 본 후에 쇼핑도 하는 게 어때요? 이것도 우리 같이 쇼핑도 합시다 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청유문을 사용했네요.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는 간접화법을 사용해서 바꿀 거예요. 지영 씨가 흐엉 씨한테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볼까요?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네, 보자고 했어요. 흐엉 씨가 영화를 본 후에 쇼핑도 하는 게 어때요? 합시다. 뭐라고 했어요? 하자고 했어요.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영화를 본 후에 쇼핑도 하자고 했어요. 같이 합시다. 청유문을 사용한 문장이었어요. 자, 우리 또 다른 대화도 연습해 볼까요? 세실 씨와 팅팅 씨의 대화입니다. 세실 씨가 제주도에서 어디에 가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하세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알려주세요. 입니다. 그러면 바꾸는 것이 조금 다를 거예요. 팅팅 씨는 저는 잘 모르니까 지영 씨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간접화법을 사용한 말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세실 씨가 팅팅 씨한테 제주도에서 어디에 가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중요해요. 조금 다릅니다. 알려달라고 했어요. 알려주세요는 알려달라고 했어요. 팅팅 씨가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잘 모르니까 지영 씨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꿉니다. 계속 연습할까요? 자르갈 씨와 주니치 씨 대화입니다. 자르갈 씨가 내일 유학생 모임에 꼭 오세요. 명령문을 말했습니다. 주니치 씨는 수업 후에 만나서 같이 갑시다. 청유문을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바꿔보겠습니다. 자르갈 씨가 주니치 씨한테 내일 유학생 모임에 꼭 오세요. 오라고 했어요. 주니치 씨가 수업 후에 만나서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바꾸고 있지요? 자, 이번에는 상우 씨와 세실 씨의 대화입니다. 세실 씨, 내일 약속 시간에 늦게 오지 마세요. 지 마세요. 세실 씨는 내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저한테 해 주세요. 입니다. 조금 중요한 것이 많지요? 자, 여러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볼까요? 상우 씨가 세실 씨한테 내일 약속 시간에 늦게 오지 마세요. 늦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세실 씨가 내일 아침에 저한테입니다. 자기한테 전화해 주세요.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자기한테 전화해 달라고 했어요.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했지요? 자, 이제 마지막 대화입니다. 흐엉 씨가 지영 씨, 제 발표 준비 좀 도와주세요. 여기도 도와주세요가 있습니다. 지영 씨가 오늘 수업 후에 같이 도서관에 갈까요? 같이 도서관에 갑시다. 입니다. 자, 여러분 만들어 볼까요? 흐엉 씨가 지영 씨한테 제 발표 준비, 자기 발표 준비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지영 씨가 오늘 수업 후에 같이 도서관에 갑시다. 가자고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만들었지요? 자, 오늘 배운 간접화법 명령문과 청유문을 사용해서 대화를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듣기를 같이 해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가게입니다. 피자를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배달도 돼요? 네, 배달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30분이면 됩니다. 네, 그럼 괜찮아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이문동 270번지 행복 아파트 1020호예요. 어떤 피자로 드릴까요? 불고기 피자 한 판하고 치즈 피자 한 판 주세요. 사이즈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불고기 피자는 중간 사이즈로 주세요. 그리고 치즈 피자는 제일 큰 거로 주세요. 다른 건 필요한 거 없으세요? 콜라 한 병도 주세요. 모두 얼마예요? 모두 39,000원입니다. 계산은 현금, 카드 중에서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에릭 씨가 어디에 전화했습니까? 피자 가게에 전화했네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피자, 어떤 피자를 주세요? 어디로 주세요? 또 돈이 얼마예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 길었지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볼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가게입니다. 피자를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배달도 돼요? 네, 배달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30분이면 됩니다.
네, 그럼 괜찮아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이문동 270번지 행복 아파트 1020호예요. 어떤 피자로 드릴까요? 불고기 피자 한 판하고 치즈 피자 한 판 주세요. 사이즈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불고기 피자는 중간 사이즈로 주세요. 그리고 치즈 피자는 제일 큰 거로 주세요. 다른 건 필요한 거 없으세요? 콜라 한 병도 주세요. 모두 얼마예요? 모두 3만 9천 원입니다. 계산은 현금, 카드 중에서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대답해 주세요. 1번입니다. 피자 가게 직원은 피자 배달이 되지만 왜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왜 시간이 걸릴까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문이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피자 가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문이 많아서 시간이 걸려요.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꿉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입니다. 자, 2번도 볼까요? 남자는 피자를 몇 판 달라고 했어요? 남자가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몇 판 주문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지요? 네, 두 판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고 했어요 배우기 전에 우리는 피자를 몇 판 주문했어요? 두 판 주문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간접화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피자를 두 판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저한테 주세요 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자가 피자를 두 판 달라고 했어요 입니다. 자, 3번을 볼까요? 남자는 피자하고 같이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무엇을 주세요 말했습니다. 무엇을 주세요 말했습니까? 맞아요. 콜라 한 병을 달라고 했어요. 콜라 한 병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간접화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콜라 한 병을 달라고 했어요. 4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입니다. 1번, 같은 피자를 두 판 주문했어요. 2번, 3만 9천 원을 현금으로 계산할 거예요. 3번, 남자는 집에 피자를 배달시키려고 해요. 4번, 지금 주문하면 30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대화한 것을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 찾았어요? 네, 맞아요. 1번입니다. 1번, 남자는 피자를 두 판 주문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요? 같은 피자를 아닙니다. 다른 피자를 주문했어요. 다른 피자를 주문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잘 골랐을 거예요. 자, 여러분, 대화를 듣고 이제 여러분은 간접화법을 사용해서 뭐라고 했어요? 물어보면 다고 했어요? 자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간접화법 청유문과 간접화법 명령문을 배웠어요. 지난 과에서는 간접화법 평서문을 배웠고 의문문을 배웠어요. 오늘은 청유문, 청유문은 우리 같이 합시다 였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것은 AV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알지요? 같이 합시다, 이 말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네, 같이 하자고 했어요 입니다. 또
명령문이 있습니다. 명령문은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이것을 하세요 입니다. 명령문도 네, AV만 만들 수 있어요. DVN은 안 됩니다. 자, AV로 이것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은 후에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 입니다. 청유문과 명령문은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AV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같습니다. 그것도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서문과 의문문을 배울 때 나왔던 똑같은 것이 한 개 있었습니다. 저하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자기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바꿉니다. 이것은 모든 간접화법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령문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저한테 무엇을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한테 이것을 뭐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어주세요 하면 저를 자기로 바꾸고 어주세요를 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했지요. 여러분이 간접화법 청유문과 명령문을 배웠어요. 오늘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세요.